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디에서 투자 힌트와 전략을 세우셨을지 궁금합니다. 윤혜림 대표의 키워드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자, 이제 시작이야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새해 들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월에 시장이 조금 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업종 섹터를 주신 것 같은데요. 뭐 뒤에 약간 힌트가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 어떤 업종을 좀 고르셨나요? 네, 제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제 자동차 업종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네. 안 가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은 그쵸. 이제 이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차,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자동차 언제 가냐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배가 아픈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다시 보기보다는 아직 부품주들 아직 바닥권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오늘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타이어 관련주들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타이어 3사들이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월 증시 조정 속에서도 조용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자동차 이 수요 둔화 우려에도 해외 매출이 증가를 했고 또 이 원재료인 고무 가격의 하락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합성고무, 천연고무, 이 카본 블랙 등의 세 가지 품목 타이어 원재료 비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락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주요 시장 매출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 실적 눈높이도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올 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타이어 관련주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 오늘도 뭐 현대차, 기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주 그리고 타이어 관련된 기업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 타이어주들은 또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선되면 조금 더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타이어주 몇 개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첫 번째는 금호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1,495억 원으로 컨센서스 한 43.5% 정도 상회를 했고요. 이제 워낙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증설 그리고 신규 미국향 이 EV 매출의 증가, 또 선진 시장 딜러 확대 효과, 이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와 이제 물류비 하락으로 이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도 이 중국의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증설 효과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변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과정 속에서 이제 기대 부릴지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이제 23년 4분기에 이런 완성차나 부품사의 부진한 실적 대비에 이 타이어뿐만 이제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타이어 업종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탑티어의 경쟁 전략 또한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한 이 물량 확대가 아닌 이제 고인치 설비 전환을 통한 이 고마진 고성장 시장 전략으로 감안할 때 이제 영업 환경 또한 단기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조용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외인도 이 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인 기간 좀 같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게 좋은 것으로 보여지니 당장 접근 하시기보다는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조금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함께 흐름을 힘을 받으면서 오늘도 역시 상승 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사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저 PBR 관련 이 수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네.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타이어 중에서도 저 PBR 종목을 한번 보려고 좋습니다. 하는데 네, 넥센 타이어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오늘 아침 주가 기준으로 한 0.49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넥센 타이어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6,781억 원 그리고 639억 원을 기록하면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유의미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매출액 수준이 이제 6천억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비, 운임비 모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증산이 24년 2분기까지 안정되는 가운데 이제 프리미엄 물량 증가와 이제 유통 채널의 확대 그리고 재고 감소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4년 말 정도, 올해 말 정도 이후로는 이제 미국 거점 확대에 대한 전략도 이제 경기 흐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수립 추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진한 시장 수요 기대와 달리 점유율 확대가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글로벌 PO 대비로도 좀 변별력 있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오늘 차트를 보면은 이제 타이어 3사 중에 금호 타이어의 좀 흐름이 가장 좋고 이후 이제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볼 수 있었는데 네. 오늘도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이제 업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올리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금호 타이어가 조금 부담스럽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는 지금 넥센 타이어를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까지 타이어주 안에서도 저 PBR주를 한번 잘 발굴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뭐 요즘 저 PBR주 관련된 거 엄청나게 찾고 계시잖아요.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자 이제 시작이야. 자동차 관련된 그중에서도 타이어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역시 손현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타이어 종목 좀 보시나요? 네,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일단 일봉상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주봉으로는 아직도 좀 상승 갭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같은 실적을 볼 수 있는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저 PBR 모멘텀 툴,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뉴스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지금 이름은 한국앤 컴퍼니입니다. 한국의 컴퍼니에서 타이어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설립이 되어서 타이어 부분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준을 했을 때는 탑10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업 부분은 타이어 제조 기계를 판매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산 기준을 했을 때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타이어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아가고 있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 타이어를 공급하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포가 10.59인데 현재포가 9.33이고 12개월 선행포가 6.87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평가매로 더더욱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PBR이 0.73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뉴스를 보면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사례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영권 혐의를 벗어났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정 구속 8개월 만에 경영일선 복귀하면서 사실 그분 아래 자제 두 형제분 간의 지분 경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조현범 회장이 돌아오시면서 그 형제 간의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시장을 한 8년, 9년 보다 보면은 보통 이런 경영권 분쟁은 다시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랑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단기 수익 관점 접근을 하다가 해당 세 번째 포인트가 부각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부분 청산할 수 있는 시기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안전하게 수익 청산 가능하시지 않을까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타이어 관련된 대표주 세 가지를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즘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뭐 따져보면 계산을 해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또 저 PBR주로서도 매력을 가진 종목들이니까 한번 저희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